자, 오늘 어제 이제 게스포 그러면 이제 게스포는 어제 그 게스포는 이 구멍이 없었어, 그렇지? 네. 비춰줘봐요. 구멍이 없었는데 얘는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이렇게 이를 교차한 거야. 근데도 또 집단은 또 한 번 또 깔끔하게 해봐 또 여기 또 묶었어. 이 지랄 해놓은 거야. 집단 또 깔끔하게 해보겠다고. 이게 바로 뭐다? 네 글자로 병신육갑이에요. 자, 이렇게라면 되겠습니까 이게? 응?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? 편한 거야 이렇게. 이렇게 한 이유를 내가 얘기해드릴게요. 왜 이렇게 일을 했나, 전 사람이. 봐봐요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다 버리고. 자, 보세요. 이건 왜 이렇게 일했냐. 자, 이거 버리고 이렇게. 버리고. 근데 여기 붙여봐. 왜 이렇게 하냐면. 잘 봐요. 왜 그렇게 일했냐. 봐봐, 이거. 봐봐, 나 찍어봐, 이거. 야, 씨발, 쳤어. 아, 씨, 쳤어. 안 갖고 왔네, 씨발. 아유 씨 모르겠다. 야 이렇게 대충 하자. 이거고 철사가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지. 아차 철사를 안 갖고 온 거야 이란 사람이. 맞지, 그렇지. 아. 그럴 수 있겠지.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? 속았네. 어 대전? 네. 속은 게 아니지. 깜빡한 거지. 아. 뭘 속아? 일 못한 게 뭘 속인 거야? 아니. 일 못한 건 속인 게 아니야. 기술이 없는 거지. 어떻게 속이냐? 어 물건을 안 팔아 먹 돈 받고 내 뺐어야지 속는 거지 이거는. 그렇지. 그 속인 게 없어. 속인 게 아니라. 일을 못한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. 출장을 나갔는데, 어, 씨발. 철사를 안 갖고 왔네? 야, 대충 끝내자, 씨. 맞죠? 그거죠? 어, 날도 더운데 대충 끝내자. 그냥 빨리 끝내자. 그냥. 손님 안 볼 때 적당히 끝내자. 그거야. 어, 저분 아니야? 어. 기다리라 그래. 나는 분명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저 손님이 방향을, 내 방향을 안 따라갔으니까. 난 내 고집대로 갈 거야. 그리고 가끔 들어서 업데이트 해가세요, 손님? 네? 우리 집에 오셨고, 업데이트 해가시라고요? 업데이트? 블랙박스 업그레이드, 예. 좀 다 해놨습니다. 집이 어디에요? 집 장안 중이에요. 어, 그럼 됐네. 예. 들리세요? 업데이트는 뭐, 몇 달에 한 번씩 하냐? 1년에 두 번. 내년 6월달에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화는 세 번째 올 때 화내세요. 두 번째 오셨으니까. 네? 횟수는 네 번 오셨는데, 이제 에이스 두 번 받으러 왔으니까, 세 번째는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. 저 이제 세 번째 주제 욕을. 근데 제가 얘기 좀 할 때, 그제가 외장으로 안 껴준 거야. 외장 끼면은, 다 외장 카드가 다 중립적 거다 보니까, 다 속을 새겨요. 그래도. 이게, 안 되네. 그러고도, 아이씨, 네. 전화해야지. 근데 또 돼. 네. 또 가다 보니까, 어, 중간에. 꺼져. 네. 어 이거 뭐지? 그러니까 껐다 켜지죠 다시. 어, 껐다가 어 이직 무단. 어 그쵸. 제품이 꺼지진 않지 그쵸. 그때 작업을 좀 더 잘했으니까. 잠깐만요. 항상 경험을 다 해드려요. 매장으로 해드리면 매장 다 해주고. 응? 전 다 해줘요.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라고. 내가 보석을 빼먹은 건 아니니까. 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하니까 다 해보고. 오늘 이성균 씨 오늘 돌아가셨대요, 이성균 씨. 네. 저 오늘 문상 다녀오겠습니다, 유튜브로 오늘. 이성균 씨 문상 다녀오겠습니다. 누가 그러더라고. 검찰하고 경찰의 협박에 의해서 죽었대. 족가고 앉았네. 아니, 검찰, 경찰은요, 의심 있으면 누구나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, 그쵸? 그것도 무슨 자살을 해. 그 댓글 보니까 뭐, 어? 검찰, 경찰을 해체하라고? 지사하고 자빠졌네. 어쨌거나 여자들이 남자 하나 죽여버렸네. 어, 죽게 만든 거지 여자들이. 결혼하는 사람 그거 막 폭로해가지고. 그러니까 에휴. 통화내용. 예. 그러니까 나는 유명하진 않으니까 또 여자들이 또 뭐라 안 그래. 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여자들한테. 여자한테 주로 내가 돈을 빼먹고 있습니다. 아. 전 여자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. 투자를 받지 내가.
옛날에 여자친구가 오빠 헤어져 그러면 내가 저 그러지 마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잘 됐다 야 씨발 스피어 두길 잘했네 야 쌤통이다 야 빨리 헤어지지 않았어 내가 멋있게 남자답게 잘했죠? 네 어, 하지마 막 지금 뭐, 안 만나주면 어 뭐 칼로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빠이빠이 아 잘 됐다 야 그렇죠도 내가 여자 하나 너 말고 하나 더 생겨놨는데 야 잘 가라 어? 안녕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쿨해 근데 걔가 한 가지 더 웃겨 오빠 쿨한데 그러더라고 어 쿨해 나는 부쩍지 않아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지랄을 떠냐 그쵸? 네? 그리고 절대로 이제 앞으로 아파트고 지랄을 거냐 아래층에 노인네 사는 곳에서는 그 위층에 가시면 안 돼요 난 항상 아파트가 낮은 층에 살아요 낮은 층에 살면 안 좋은 게 모기하고 차 매연이 들어서 그게 좀 똑같은데 죽지는 않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예 내가 응징의 원이니까 담배를 안 피워 내 아파트 사는 분들은 담배를 안 피워 내가 되게 싫어하니까 술도 안 드세요? 예? 술도 안 드세요? 저요? 추억 여자는 좋아해요 술도 조금 담배만 병아리 오줌만큼 먹습니다 건강 챙기시네 네. 술을 먹으면 부모는 몰라 보니까 술을 안 먹어요 뭐 하는 거예요? 네? 구독자요? 뭐예요? 구독자? 예? 네? 구독자 스토커요 자 여기니까 이렇게 빡갈트 후방 사러 오세요 고객님 네? 빡갈트 후방 사러 오세요 뭐요? 빡갈트 후방 사러 오시라고요 아... 예, 좋은 거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영끌에서 오십시오 이것도 그냥 하면 또 찝히면 또 쫓아오면 존나 귀찮으니까 찝히지 않게 그때 너 나 피 존나 맞을라 너 그때 우리가 이거 온 적 없지? 아, 피 받은 얘기 있어. 네. 저것도 같이 하시는 가게죠? 예. 저거를 찍어주시지 왜 이걸 찍어주셔? 아, 여기가 좋아요. 아, 여기가 좋아. 홍보용은 좀 깔끔한. 안 그래, 얘가 좋아요. 여기가 여기로 인해서 내가 애인도 생기고 만나도 생기고 내가 집을 사고 예. 처음에 아버지가 가게에 이 하나의 반에 살았어. 그니까 서울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세운사가 땅을 사라고 했어요 친구가 그니까 그 땅을 안 사고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리고 부도를 나갔고 그 친구한테 고맙지 그 친구를 땅을 사는 땅을 안 사고 우리 아빠는 부도를 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거지같이 살았는데 난 처음에 자꾸 이사 댕기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너희 아빠 군인이니 자꾸 이사 댕기니까 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뭐 족같다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얘기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됐죠? 오죽하면 결혼할 때 애들 친구들을 사왔을까 내가 아유 자 저 진짜 오랜만에 본데 저 백미러 뒤에 그래 거울 예 후사경 때는 좋죠 그래갖고 보고 다녔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가게를 얻은 거예요 이 가게를 얻을 때 이동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왔어 다 왔어요 여기는 다 왔고 오리를 100마리를 잡아다가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가게가 참 뜻깊은 가게예요 그래서 씨발 8분 못 팔아 돈 벌어주는 가게 야 이때 진짜 여자친구 생기고 손님으로 왔다가 그 친구가 되게 여자친구가 돼버려갖고